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수염풀 효능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산에 왔습니다. 수염풀이 아주 여기저기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흔한 식물이니까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잡초처럼 보이는데요. 이 수염풀은 사초과 열애살이 불러서 한국, 일본, 만주, 우수리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염풀은요, 전국 각지의 건조한 숲속에서 서식하고요. 수염풀의 잎은 이렇게 말려서 1mm 미만으로 실천은 가늘고요. 줄기는 모연하게 하며 둔한 삼각형으로 밋밋하고 잎 틈에 끼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꽃줄기가 5cm 미만으로 짧고 옆에 달리는 잎사귀에 꽃이 하나에서 세 개가 달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뿌리줄기는 짧고 모여서 납니다. 숲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수염풀이 신장 결석과 전립선염을 치료한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염풀은 전국 각지의 건조한 숲속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전초이며 수염풀은 가는 잎 그는 사초라고도 합니다. 전초라면 뿌리까지 쓰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뿌리까지 안 쓰고 그냥 위에만 써도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염풀은 사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수염풀의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시고 쌉싸름하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량은 그늘에서 건조한 수염풀 한 움큼을 물에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한 움큼만 주전자에 그렇죠. 놓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수염풀은 가는 잎 그늘 사초, 산 거울, 김의 털, 좀 그늘 사초라고도 합니다. 수염풀은 조경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수염풀은 남성의 전립선과 여성분들의 요실금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늑막염, 신장염, 신장결석, 전립선염, 요도염, 변비, 몸이 붓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발에 치인다고 할 정도로 흔하며 굳이 뿌리까지 쓰지 않더라도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고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약재인 수염풀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염풀은 늑막염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폐는 두 층의 흉막 또는 늑막에 둘러싸여 흉막과 분리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는 두 층의 늑막이 서로 미끄러져서 폐가 부드럽게 부풀어서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줄어들게도 해주지만 늑막염이 생기면 염증이나 너무 많은 양의 액체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폐가 커지고 줄어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숨을 쉴때 날카롭고 심한 흉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염풀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수염풀을 달여서 드시면 숨쉬기 힘든 늑막염을 치료하고 예방해 주는데 좋습니다. 참 폐에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네네. 폐가 그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갑자기 네네네네. 또 기억이 나네요. 또 이렇게 네, 영리해집니다, 맞아요. 자꾸. 네네. 그리고 수염풀은 신장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말로 콩팥이라고도 불리우며 양쪽에 하나씩 존재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장염이란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신흉 신장염과 사구체 신장염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신장염에는 수염풀을 달여서 주기적으로 드시면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어 몸 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어 몸이 붓는 부종과 신장염을 예방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아주 좋은 효능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 저번에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에 좀 다셨더라고요. 네. 신장에 좋은 약초가 혹시 뭐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았는데, 네. 그 신장에 좋은 약초로는 엄나무, 예. 어성초, 산수유, 측백나무, 산딸기, 오. 민들레, 질경이 등 있습니다. 다 제가 찾은 것은 저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만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지금 찾았고요. 네.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쌀이나무도 좋아요, 신장에. 그래요. 쌀이나무도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수염풀은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란 소변 속에 무기질이 굳어져서 생긴 것으로 신장 내부나 요도에서 발생하며 주로 통증과 피가 섞인 소변을 보며 요로 감염과 열이 나고 소변을 볼때 통증을 느끼며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앞서 수염풀이 신장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염풀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이러한 신장 결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네. 그 잡초급이 풀이 네네네네. 신장 결석이 좋다니까. 예, 쓸모가 그렇죠. 많은 친구네요. 예. 네. 그리고 수염풀은 전립선염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성인 남성의 50%가 평생 동안 한 번은 전립선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전립선염의 증상에는 전신 무력감이나 피로, 소변의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소변 끝에 통증이나 불쾌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염풀은 이런 전립선염을 개선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수염풀을 드시면 전립선염을 개선하고 치료해 주는 데 좋습니다. 지금 제가 딱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데, 네. 소변량이 지금 적고요. 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아. 오늘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위만 있어도 얘는 위에만 잘라가면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 또 네네. 쓸수 있고, 그렇죠. 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노란 부분만 제거하고, 네. 이게 안 노란 거 채취하시면 됩니다. 푸른색만큼만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요. 좋네요, 네. 쓰기가. 이외에도 수염풀을 차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꾸준히 드시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손과 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치료해주며 여성분들의 냉대화나 요실금, 요도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염풀은 몸이 차거나 배앓이가 심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이며 허리가 아프고 손이나 발, 몸이 붓는 분들에게도 좋고 여성분들의 잘 빠지지 않는 허리에 둔덕살을 빠지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둥둑사람이 그 옆구리살 아닙니까? 딱 잡히면 옆구리살만 잡히잖아요. 예. 네, 아, 잘안 빠집니다, 그 그거. 나이 좀 나이가 솔직히 이제 좀 먹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탱탱한 맛이 없어지고 저 처지잖아요. 그 예.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이제 우리도 그럴 나이가 됐고요. 예. 네. 저도 있어요. 예. 저도 있고요. 예. 아, 근데 참 수염풀이 여성분들에게 참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또 남성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손발 그것도 뭐 네. 그 붓기도 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남자들도 좋고 전립선요. 네. 저기 저도 전립선이 좀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비대증이 조금 있대요. 예, 좀 비대해졌다 하더라고요. 예, 네네네. 근데 그게 뭐 스트레스로 비대해질 수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또 네. 술을 음주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또 저도 없어졌는데 또안 좋으면 또 이렇게 또 몸이 피곤하고 안 좋으면 또 그런 증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럴 땐 맞아요. 요것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만 네. 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수염풀 사용 방법입니다. 수염풀은 말리지 않은 수염풀을 감초와 함께 달여서 드시거나 그늘에서 건조한 후 4, 5cm로 썰어 큰 주전자에 한 움큼 넣고 끓여서 보리차처럼 드시면 된답니다. 그래요. 괜찮아. 그냥 보리차처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네요. 네. 아, 생으로도 먹는군요. 저는 이제 말려서 먹는 줄 알았더니. 생으로 끓여 먹는 거죠. 그래요. 왜? 네. 자, 이런 수염풀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입니다. 수염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다고 하지만 체질에 따라 두통이나 배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염풀은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먹어볼게요. 수염풀을 네. 좀 처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수염풀 지금 이 수염풀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쩐지 네. 씹는 맛이 있는지. 그러십시오. 예, 잠시만요. 짭짜름하다는데, 아이고야. 질겨서 씹기가 좀 애매합니다. 안 씹어질 거예요. 잘 안 씹어지는데요. 네. 인내심을 갖고 씹다 보면은 시큼한 맛이 시큼한 그런 맛이 나요. 맛이 납니까? 네, 예. 물을 끓이면 차로 끓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예, 성질이 그렇게 포화가진 않은 친구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냥 물 끓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해서 제가 지금 전립선이 좀 여비 좀온것 같아요. 전립선에 요 정도만 해서 가서 한번 제가 끓여 먹어보고 또 좋으면. 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수염풀 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아, 또 요즘에 날씨가 아주 쪄요. 덥습니다. 예, 밖에서 일하신 분들 좀 물도 많이 드시고 좀 더위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염풀 효능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